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교훈을 얻고자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처해진 형편에 맞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필리핀 시교회 또 해외 여러 교회 여러 지역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 해외 모든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함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복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천 계양교회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다음 주부터 일교구 주관으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온라인과 현장에서 소수의 인원이 동참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천 계양교회 가정 가정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처해 있는 형편을 아시오매 주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7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구원자로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세상의 신은 자기에게 유익할 때만 찾는 그러한 신들로 존재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갔을 때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부모 말씀에 순종해 본 것도 별로 없고 남편이나 아내의 말에 순종해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떠겠어? 라고 했을 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상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권유했는데 대답은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든지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꿈을 꾸었으면 좋겠느냐. 그래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암무개야 너가 내 말을 순종하기를 꿈꿨고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내가 봤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 그러한 소망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리라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BC 850여 년경 전이니까 지금으로는 약 2850여 년 전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원래는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를 공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지나가는 길에 수넴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접대를 하고 또 쉴만한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좋은 게하시에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는데 여인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말하기를 자 남편은 늙었고 이분도 늙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그 여인의 마음에는 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이 여인을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엘리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기쁨을 해줘요.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는데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할 만한 곳에 가서 7년을 지내라. 그리고 다시 이 수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꿈을 꿨고 그 결과로 좋은 것을 얻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만히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뚜벅이 아세요? 뚜벅이? 뚜벅이가 뭐예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사람을 뚜벅이라고 그래. 이렇게 봄이 되고 이럴 때는 참 좋죠.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된다든지 밤늦게 어디를 움직여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허를 이제 따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장롱 면허로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면허를 따긴 땄는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을 지어서 좀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뚜벅이를 하다가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일은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천만 원 하는 새 차도 있고 몇백만 원 하는 중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또 때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어디를 부딪히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나면은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게 운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전진 후진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이것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의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 기아자동차 사업소에 어떤 분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세차인데 왜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세차는 맞아요. AS 기간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추우니까 히터를 켠 거예요. 근데 계속 찬바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AS 하는 분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 빨간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빨간색 부분으로 해야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파란색 부분을 돌리면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이 나오는 쪽으로 버튼을 놓고 히터를 계속 켠다고 켰으니 뜨거운 바람 나오겠어요? 차가운 바람 나오겠어요? 차가운 바람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형편도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겠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더디되고 또 정체될까? 그 이유가 뭘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하고 연결 지으면 쉽게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 자동차를 구입한 이분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사용 설명서 있어도 그냥 버려버리고 일단 코드 꼽고 그 다음에 막 눌러보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뜯어보고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를 이렇게 고장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 자동차를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그런 전문적인 팀이 있어요. 연봉이 꽤 되는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엇입니까? 인간 사용 설명서. 무엇입니까?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읽었어도 장롱 면허예요. 머리로만 알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면허는 땄어요. 그런데 운전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제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 그런 장롱 면허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이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발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신 분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한다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하라는 거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그 매뉴얼대로 반드시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내가 한번 해보리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뭐 이러면서 직장에서는 저 누구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만 내가 안 만났어도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에는 왜 이런 그 분이 계실까? 또 우리 구역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왜 이런 분이 있을까? 이렇게 미워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냥 그대로 살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인간 사용 설명서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 꿈을 꾸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꿈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꿈을 꾸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좋은 예로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거의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수넴 여인의 마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마음이 딱 정해졌을까요? 자 제가 오늘 일부러 저기 저 아랫동네로 발령이 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다 인천 계양교회 식구는 이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실 분 손들어 봐요. 제발 한 분 두 분 야, 제가 잘못 살았군요. 딱 두 분 손드네, 두 분. 목사님 혼자 가셔요. 제가 왜 그 저 아랫동네로 가야 되는데 저는 윗동네가 좋아요. 저는 수도권이 좋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수넴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거기가 이게 평야지대예요. 참 이렇게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우측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흉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그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이제 거할 만한 곳을 찾아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요 건성건성 읽으면요 수넴 여인이 그럴 거예요. 야 자세히 읽어봐. 내가 얼마나 힘들는데 너는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여러분 요리를 기가 막히게 준비해가지고 해놨는데 남편이 먹으면서 한마디도 않고 먹을 때도 한마디도 없고 다 먹고도 한마디도 없고 그러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아, 서운할 건데요. 서운할 텐데. 아이들에게 아빠가 가끔 라면을 끓일 때가 있죠. 거기에 이제 얼큰한 걸 좋아하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청양고추를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넣었어요. 아들이 먹을 때 아빠가 뭘 기다려요? 어떤 말을 기다릴까요? 힌트는 청양고추입니다. 뭘 기다려요? 어떤 소리를 기다려요? 아빠, 청양고추 넣었어? 어이구,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 소리 듣기를 원하잖아요. 수넴 여인이 나 쉽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쉽지 않았어. 너는 그냥 한 줄 읽고 끝났지만 나 결코 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다고 했으니까 남유다로 가도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나라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접어보세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를 따라서 저 아랫동네로 이사 가실 분 손들어 보러 가니까 여기 앞에서 두 분 손들었거든요. 그럼 왜 앞에서 두 분이 손들었을까?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풀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뭔가 가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갈 거야.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삶을 제가 서론 부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수넴 여인이 공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아들이 성장하다가 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엘리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7년 동안 이 수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거할 만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에는 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야 대단한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대단한 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수넴 여인이 웃었어요. 웃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대부분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이제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죠. 아, 되는구나. 그 자매님의, 그 형제님의 간증이 그냥 나오는 간증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는 형제 자매님을 마음에서부터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옷을 입고 외모가 아름답고 그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봄으로써 존경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시편 34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마음에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 진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오늘 수넴 여인의 순종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대로 수넴 여인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복이 저에게 또 우리 인천 개항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복 플러스 영혼의 복. 그래서 육신의 복은 하나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혼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그러한 개념을 바꾸어 놓고 또 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이요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요즘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본인 마음에 아 나도 10의 1조를 좀 하고 싶다. 뭔가 버팀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에.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제 재능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이 창출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드리고 또 우리 저희 가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아래층에 사는 분이 찾아와 가지고 그 피아노 레슨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또 한 다섯 분 정도의 학생들을 추가로 또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보통은 피아노 교습소나 학원을 열려고 하면은 이제 건물을 빌려야 되고 또 보증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딱 듣는데 야 부럽다. 제 마음이에요. 야 부럽다. 저 자매님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얻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근데 더 감사가 됐던 건 뭐냐면 언제 이 아이들이 또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희한한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 그래요?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됩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보아 아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또 찾으셨으니까요. 9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장 15절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저를 보시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었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쓴다고 얘기하죠? 배추 세일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배추만 세고 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여기도 많이 긴장하신 분 계셔요.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꾼,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없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구하리니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꿈꿔야 됩니다. 또 이사야 5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8장 9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시편에서도 방금 읽었던 이사야 58장에서도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간구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꿈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전도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시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또 제가 아는 하나님, 수넴 여인이 알았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다면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많은 땅이 있었는데 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을까?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열왕기하 8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2절.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제가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 도전이 되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중에서도 여인이 여기 빼고요. 일어나서부터 시작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땅. 자, 이제 그 블레셋 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노트북 그 화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우리 대왕당 단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가끔 적응이 안 돼요. 불을 꺼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저쪽을 이쪽을 막 보게 되고 저도 아니야 지금 바뀌었어. 환경이 바뀌었다니까. 나는 그냥 할 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지구인데요. 이 지구 안에 이제 이스라엘 땅 그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수넴 지역으로 좀 가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상부가 있고 요단강 하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아래쪽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고 요르단 이쪽 지역도 산악지대고 이 갈릴리 호수하고 이 사해 바다 요단강이 흐르는 이 지역은 이제 하류 지역입니다. 높은 산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럼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살짝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곳이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넴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열왕기 하 8장에 있는 이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그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현재 이제 가자지구인데 여기서 쭉 남쪽으로 지중해 해안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이곳이 이제 블레셋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리장벽이 쳐져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도 대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나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위 동네를 샤론 평야, 이 아래 동네를 이제 블레셋 지역의 이제 평야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 다섯 개의 큰 성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사라고 하는 이런 성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집들이 빼곡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에스글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읍이 또 있었는데 그 지중해 해안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글론, 또 아스돗 여기는 이제 또 좀 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이곳 이제 아스돗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에스굴론, 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드, 가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드는 어디냐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다고 다윗이 했던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이 이 가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 다섯 개의 성읍이 이 블레셋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이 굉장히 좀 넓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곳에는 아랍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엘리사가 살았었을 때에 이 가자지구 블레셋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그리스의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도리아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크레타 섬에서 또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던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때는 이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럼 현재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주해 가지고 현재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인구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할 때 그 줌 전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주변 아랍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8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3절입니다. 7년이 다함에, 자, 문제는 이제 7년이 지나고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3절에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7년이 지나서 자기가 살았던 집, 자기가 경작했던 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것이니까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순조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증을 주기 전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은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3절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은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살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묵묵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보통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남편이 이 일을 처리하지 여인이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늙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었으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혼자서 과부의 그런 위치에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심부름하는 사람, 이제 종, 이걸 보통 사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근데 엘리사의 종과 왕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죠? 아마 엘리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렇게 순회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게하시를 또 둬서 이 왕하고의 그러한 관계도 돈독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4절이 중요하죠. 때에라고 하는 겁니다.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그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자, 저 봐보시죠. 7년 흉년이 지나고 블레셋 땅에서 이제 수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갔는데 그때에 왕이 게하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동안 했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싶다.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뭘까요? 죽었던 아이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수넴 여인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가 눈앞에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짜 맞춰놓으신 거예요. 짜 맞춰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예기치 않는 일이 돌발사항이 생겼을 때 절대 낙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드라마는 내가 천국에 가는 거기에서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의 드라마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드라마는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드라마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5절을 보시죠.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야,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아까 피아노 전공했던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 입에서 묻어나오는 그 느낌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는 참 놀랍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되어지고 순조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7년 동안에 농사 지으면서 얻게 되었던 그 모든 소출까지 얻게 되는 이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의 마지막을 듣고 나니까 좀 통쾌합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좀 통쾌하잖아요. 그렇다면 따라서 해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 수넴 여인은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설교 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수넴 여인만 왜 그런 축복을 받냐고. 다 모여봐. 우리 식구를 다 모여봐. 자, 우리 이대로 해보자. 너는 어떤 것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거야? 너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거야? 나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 거야.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아들이, 아빠 아직 안 됐는데요. 야, 이놈아. 밥이 돼도, 어? 그게 밥이 되고 뜸을 들인 듯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니? 그 꿈을 꾸면요. 이게 삶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삶을 정리정돈만 하려고 막 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 계획을 세웠죠? 꿈을 꿨어요. 구역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정리정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잘 생각하셔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구역 모임은 절대 할 생각이 없어. 근데 누가 정리정돈을 좀 하고 청소 좀 하래요. 안 해요. 이해되셔요? 꿈을 꾸면 내 삶도 정리정돈이 된다고요. 죄악된 것이 사라진다고요. 내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꿈을 안 꾸고 그런 걸 고치려고 하면은 고쳐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먼저 심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선생님들을 아는 거예요. 꿈이 명확하게 딱 그 학생의 마음이 심겨지면요. 그때부터는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다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꾸면 많은 게 바뀌어요. 술, 담배, 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내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좋은 예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성경 35장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성경 3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에레미야 때는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느냐? 이 에레미야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인 것이 맞죠.
이 예루살렘에 겐 족속에 해당이 되는 이 레갑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주인 요나답이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자손들이요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이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6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손조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육신의 어떤 물질과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레갑 족속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포함이 됩니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온만하게 흘러가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타래가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나오고 내가 말씀을 듣고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정리정돈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음에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야, 이 7절에 보면요. 자기 조상들이 했던 이 말이 요나답이 했던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평생 장막, 텐트에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집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텐트 치고 할 일이 뭐예요? 베두인 사람들처럼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고 목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요나답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해보리라. 그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 여기 앞에서 막 얘기하네요.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아침에 눈 뜨기 싫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고 월요일 날은 안 왔으면 좋겠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그럼 이게 사는 곳이 정말 괴롭고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관련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메모하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여기 새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칼을 가지고 나무판에다가 한 번 긋습니다. 또 긋습니다. 세 번, 네 번 긋습니다. 그럼 골이 생기죠. 그걸 보고 이제 각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상사에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데에는 내 모든 기질도 아시고 내 모든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배울 때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이 일을 행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상사의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됐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자, 저 보셔요. 상사를 보면서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있는 분 손들어 보셔요. 아마 없을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막 속으로. 이게 막 이런 분은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은 존경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회사가 지금까지 있었고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돼서 거기서 내가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걸 상대방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행하듯이 자기 직장 상사나 또 오너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상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암송하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에 이거를 쭉 읽고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에 책상에 앉아서도 이걸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제가 봐서는 6개월 전에 그 상사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바뀌진 않습니다. 똑같은데 그거에 대처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순종할 때에 그거 돈을 좀 이렇게 유용하자. 이거는 불법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불법을 행할 때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했을 때 그 말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너무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 마음에 진짜 저 부장님만 없으면 내 인생이 진짜 필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부서가 좀 이게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장님하고 제가 갈라지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그런데 뱀을 피하려다가 고음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8절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과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맞는지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관련된 말씀을 발췌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하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하고 교제하십시오. 여보,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난 궁금해. 마치 홍해밭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정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 이루실지 바꾸실지 난 그게 궁금해. 수넴 여인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800년이 흐른 뒤에도 인천 개항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시편 56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자, 이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음이 있잖아요.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에게 내 삶을 맡겼는데 기껏해야 내 생명만 죽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선불 갑을 아시죠? 무엇인지 미리 땡겨서 돈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 이루어 주실 것을 선불로 갑으로 먼저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고 또 신앙인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자기의 별장 휴양지에서 이게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값비싼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값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음식값으로 얼마를 내냐면은 35센트를 내요. 그리고 보이 이제 그 이제 보이에게는 15센트를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합이 50센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 록펠러가 굉장히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계산서가 잘못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이에게도 5센트를 더 깎아가지고 이게 돈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가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5센트라고 하는 이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씨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보이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총애하는 사람으로 있을 것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정확한 것, 작은 것 이런 거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고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만 원보다, 5만 원보다, 10만 원보다,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총애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데 이 엘리 사도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래는 엘리사가 이 공개함을 받았을 때에 접대를 받았을 때에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한번 돌아가 보죠.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보시죠.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 저 보시죠.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오늘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귀하지만은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없던 집에 아들을 얻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을 믿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받은 은혜가 큰데 생각지도 못하게 또 7년 기근을 피하게 해줍니다. 7년 기간을 그 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전토를 집을 다시금 받게 하고 7년 동안 비워놨을 때 얻게 됐던 그 소출을 또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은혜를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럼 이제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수넴 여인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구나. 차고 넘치는구나. 어떻게 보답할꼬? 자, 그 답이 시편 118편 17절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수넴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신임을 선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5일간 일교구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셨던 만큼 이 많은 인원들이 올 수가 없어요.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들을 사람,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 극소수의 인원이 이곳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꿈도 꾸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래 나도 수넴 여인처럼 일어나리라. 그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 마음의 답답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한 그 말이 뭘까요? 이 엘리사가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에 합당한 말씀을 발췌하셔서 그거를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수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꿈꾸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꿈꾸었을 때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넴 여인이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접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셨고 또한 이에 반응하여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수넴 여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개항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꿈을 더 많이 꾸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